이루는 사람들이 의외로 완벽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망상이고 허황된 상상이 불가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미루기 습관이라는 그 관성에 빠졌을 뿐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운동도 하고 뭐 책도 읽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겠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고 있는 그 고질적인 습관, 그 미루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리에 애를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을 못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 책 읽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주변을 보면 바쁜 사람일수록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틈틈이 책도 읽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20대에 일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정말 몸과 마음이 바쁘지 않았던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왔고 코로나 이후에는 열심히 매번 하지만요. 그렇게 체력을 단련했고 책도 열심히 읽으면서 계속해서 지식과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중인데도 시간을 쪼개서 운동과 독서를 하고 있고 그 결과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쉽게 지치지도 않고 남들보다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미루기 습관이라는 그 관성에 빠졌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루는 사람들이 의외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높은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스스로 가두게 되고 시작 자체를 유보하게 되는 거죠. 완벽한 마음 상태, 완벽한 집중 상태에 있어야지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고 책 읽을 시간이 없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만큼의 에너지나 동기가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미루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방금 미루는 사람들이 의외로 완벽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완벽한 결과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망상이고 허황된 상상이 불가합니다. 물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쉽게 자만하거나 적당한 정도에서 만족하고 발전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괴롭다면 마음속에 있는 이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미루기 습관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교수가 있어요. 피어스 스틸 교수의 말을 따르면 미루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의 95%가 자신의 미루는 버릇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미루기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스스로도 전혀 괴롭지 않다면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미루는 사람들의 95%는 이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일을 미루게 되면 나중에 해야 될 일만 더 점점 불어날 뿐이죠. 그러다가 아주 최소한의 시간이 남았을 때, 더 이상 조금도 미룰 수가 없게 됐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제 몸을 움직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 상황의 긴박감에서 오는 극한의 긴장감을 일하는 에너지로 치환해서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로 갖고 있는 기량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을 급하게 처리할수록 애초에 머릿속에 상상해뒀던 그 완벽이라는 그림에 가까워지기가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다가 실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부족한 시간에 처리한 일이 과연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에 들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세워둔 목표가 두루뭉술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미루고 다급해지고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을 조성해놓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이리저리 뜁니다. 그 결과물들은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망상에 가까운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결과라는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제대로 수행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애초에 꿈꿨던 완벽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시간 관리에 성공한 경험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경험에서 오는 만족감, 그 성취감은 실행력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습관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완벽주의라는 그 허망한 개념에서 빠져나오셔서 아주 작은 그 계획부터 바로 실천하시고 거기서 성공하시면서 더 멋있는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